예, 맞습니다. 야, 호떡이 좋았어. 예? 호떡이 겉이 바삭바삭해서 맛있더라고요.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 호떡 드세요. 네. 종류 어떤 걸로 드릴까요? 하나 하나씩 담으세요. 아, 예. 비닐봉지 필요하실까요? 예. 네. 감사합니다. 두 개 하고요. 예. 피자 두 개. 네. 이상이요? 예.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국민 지원금은 남한 시장에 모든 분들이 너무 힘들잖아요. 네? 아플 때는 너무 힘들잖아요.
아까 저 주문하신. 네? 혹시 먼저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맞아요. 그래서 가족들이 도와주려나. 비닐봉지 필요하시면. 네, 맛있게 드세요. 그냥 가져와 주세요. 잠시만요. 네. 옥수수 호떡이 그냥 조금만 들어가는 거죠? 예, 기본 꿀. 옥수수 호떡 두 개로 할게요. 아, 예. 네네네. 좋아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얼마예요? 아,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골라주세요. 여러 개요. 뽑아요. 공지해 드릴까요? 3,000원 넣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줄 서야 됩니다. 죄송합니다.
몇개 들어요? 여섯 개 포장인가요? 네, 만나야 돼. 어떻게 드려요? 네, 만나야 돼. 이거 하자. 사야 됩니다. 죄송합니다. 이거 내일 가서 떡딱이 안 굳어요. 냉장고에다가 한 달 동안 보관해 놓은 다음에 드실 때 그냥 전에서 걸려도 똑같아요. 그러니까 공장도 이걸 냉기려니까 반죽을 그냥 재료를 싸낼 수가 없잖아. 일단 다섯 개 먼저 보시고.
7개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것이 하루 활동한 양이라고 이렇게
소세지 몇 개? 보세요. 예, 귤 주세요. 보세요. 귤이 올라가? 아, 유튜브가 지금 예. 올라가? 아, 유튜브가 지금 예. 아.